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6, 다음 시간까지는 9예요. 오케이, 16 열심히 하셨네요.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래요.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네요. The sky는 is blue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마음 준비됐죠? 그러면 시작해볼까? There are clouds. 어디에? In the sky. Very good.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the field is yellow. 또 누가 어떻다네. 아까 the sky는 is blue하다 하더니 이번에 the field is yellow하다. The field is yellow. 오케이, 시험지를 달라고? 준비가 됐어? 군대? 오케이, 또 놔두고 가지마. 싫어요. 가야 돼요. 오케이, 안 돼요. 혼나요.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오케이,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A lot of. 자, 저희가 이 발음이 되게 안 돼. A lot of. 그래, 그렇게 하고. 그래서 There is a lot of rice. 뭐라고요? 오케이, 쓸데없는 더가 들어간 것 같아. There is a lot of rice. A lot of rice. A lot of rice. 오케이, 혀가 너무 바쁜가요?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어디에? 오케이, 여기는 눈처럼 위에 붙어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더 필드? 그렇지, in the field가 좋겠어요.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누가 어떻다? Yeah. 맞든 틀리든 하면 돼. Okay,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Okay, 자, 숲이 forest라고 발음하는데 왜 forest냐? Forest니까. 됐습니까? 저희가 forest 쓰는 것은 조금 어려워했었어. 됐습니까? Forest. 뭐라고? 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내가 준비하고 하라 그랬지.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초록색이냐면 나무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준비됐죠? 가볼까요? There are trees and animals. 그렇지, there are trees and animals. 소위 감기 걸렸어? There are trees and animals. 그렇군요. 그래서 힘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 숲 속에 그렇지. 근데 이거 숲 안에 숨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숲이 있는데 막 붙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숲에 막 나무 표면에 막 붙어 있고 이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on the forest 보다는 in the forest. In the forest. 그러니까 자, animals 쓰기 좀 힘들어 했었어. 에. 니. 모. 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서의 쓰기 연습만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오케이, 아직은 4학년이니까 선생님이 목은 안 조를게. 압박은 안 넣을게요. 자, 이제 now. Now. 하늘이 까매요. The sky is black. The sky is black.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준비됐죠? 그래서 There are stars. 어디에? There are stars in the sky. In the sky. Okay, 그 다음에 이번엔 들판이 하얘졌어.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또 하얘진 이유가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준비됐죠? 그래서 그렇지. There is a lot of snow. A lot of 발음도 아주 잘했어요. There is a lot of snow. 그 다음에 이번엔 붙어 있겠지? Yeah. 그렇지, 아니죠. 그렇지, on the field. 붙어 있을 테니까, 표면에 딱 붙어 있을 테니까. On the field.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산이 갈색이 되어버렸네.
The mountain is brown. The mountain is brown. Okay, 그래서 mountain을 지금 시험 두 번 연속으로 못 쓰고 있어. Okay, mountain이라고 선생님은 쓰기 힘들어서 mountain이라고 익혔어요. Mountain. 됐습니까? The mountain is brown. Okay,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막 있어서 그런데 하나가 있다, 여러 개 있다 준비됐죠? 그래서 There are people. 아니야, people's 아니라 했어. 얘는 그냥 저 다. 그렇지. 얘는 person이 하나고 people이 여럿이라고 했어.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그 다음에 산 위에 붙어 있겠지, 사람들은. 그래서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자, 그리고 서희가 people도 쓰기 힘들었었어. 오케이. 선생님은 그래서 페어플레라고 외웠어. 페어플레 people. 알겠습니까? 오케이. 서희는 서희만의 방법. 영어가 한글하고 다른 게 쓰는 게 까다롭지. 어떤 글자가 뭐 이 소리 됐다가 저 소리 됐다가 하기 때문에. 서희는 서희만의 방법을 찾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계속 하던 거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